외웠어? 물라카? 네. 외웠으니까 푼 건데 못 외웠으면 그걸 어떻게 풀어요? 보세요. 내가 예전에 이거 푸는 방법 알려줬었어. 아. 물라카 왕국을 10년 전에 멸망시킨 포르투갈이 최근에 사절로 파견했대. 일단 우리 연표로 풀어보자. 물라카 왕국이 10년 전에 멸망시킨 포르투갈. 그러니까 물라카 왕국을 멸망시킨 거니까 얘는 지금 1511에 10년 더한 21년 정도 됐을 거야. 맞아. 근데 내려가 보자. 산포이란 발생한 게 15? 그렇죠. 센코쿠 시대가 1590. 근데 얘가 너무 커. 바운더리가. 정유재란 1597이고 에도 막부는 1603이고 후금 건국이 1616. 병자호란이 1636이죠? 그래서 답 너무 쉽게 가에 들어가. 잘 봐. 쌤, 이거 연표 모르면 어떻게 풀어요? 근데 사실 연표나 새기는 쌤이 말한 것처럼 계속 외워지는 게 좋아. 근데 이거 만약에 없이 어떻게 푸냐? 라고 하면 잘 생각해보자. 기본적으로, 일본의 역사를 봤을 때, 그지? 무로마치 막부가 멸망해. 아, 멸망한다기보다 온인해 난 이후에 센코쿠 시대로 빠갈라지지? 그 다음에 뭐가 돼? 센고쿠 시대가 찾아와. 그 다음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잡았다가 이게 에도 막부로 이어져요. 그런데 센고쿠 시대의 대표적인 사람 중간에 누가 들어가냐면 도요토미 뒤에 이름 있으니까 오다 노부나가가 있어요. 지금 여기 세 개에 걸치는 세개 흐름을 보면은 나오지. 첫 번째 오다 노부나가, 두 번째 도요토미 히데요시, 세 번째 도쿠가와 이에야스까지 이어져요. 오다 노부나가의 핵심은 조총이야. 근데 조총 누구한테 전례받았어? 포르투갈한테 전례받았지? 그지? 그렇게 해서 생고쿠 시대 때 열심히 총 쐈지? 물라카를 이제 멸망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때쯤에, 아, 이때쯤 조총 전례가 되겠구나 생각해. 맞지? 맞아? 근데 봐봐. 생고쿠 시대 통일이지. 그럼 무조건 이 앞전에 조총을 썼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이야. 이렇게 풀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을 해서 푸는 거야. 그 다음